뜯은 소리를 안 나게 해라! 식사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행들의 정치 이야기 사사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저희가 방송을 가태형님이 하셨어요. 전국이 물난리에 뭐 한강댐 방류하니 100억 돈을 지원한다는 그 사람, 취임 3일 만에 8억대 방역 물자를 북한으로 보낸 그분, 북한이 핵을 쏘면 평화를 쏘신다는 그분이 또 개그를 했어요. 참 이래가 진짜 개콘이 망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좌파리 정치인들 보면 개콘보다 더 웃긴데, 이인영 작가님께서 남북 물물교환 구상이 시작부터 삐걱해서 마음이 답답하대요. 와, 저분 마음이 답답한데 나는 기분이 좋네요.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래도 국정원의 박시원 인사가 이런 거 보고 제대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뭐 진짜 아닌 건 하는가 봐요. 이거 좀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들이 독박 써야 되니까. 북측 계약 당사자인 인삼회사는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실 산하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동당 39실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북한 통치 자금 관리 기구로 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조선노동장의 외화 획득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되어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였으며 김정일의 비자금을 조선 관리해온 기관으로 실질적으로는 군이 관리해왔다. 북한 최대 무역회사인 조선대성총국, 대성은행 등 120여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평양고려호텔, 외국인 상점 등의 사업도 관리하였다. 과거 김정일은 39호실의 자금을 활용해 당과 공방구들의 각종 사치품을 제공하여 충성심 고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2010년 미국은 39호실이 달러화 위조, 마약거래, 무기판매, 천연자원거래, 금융사기 등을 행하는 불법행위기관으로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측은 북측 인삼회사와 고려 인삼술, 루경, 소주 등 1억 5천만원 상당의 북한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에 물품 밤출입 승인을 요청했다. 이게 노릇들 전략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이인영이 장관 취임할 때부터 뭐 작은 교역, 작은 뭐 거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남북 교역을 재개하겠다는 그 계획 중에 일종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뭐 안보리 이래 제재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는 척 하면서 북한 뭐 퍼즐 궁리 했는 거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나마 다행히 북측 사업자가 얼빵하게 또 사업자를 잘못 골랐는가 봐요. 북측 사업자가 뭐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나오네요. 부가 이거를 뭐 교육을 승인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다는 뭐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거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거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북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뭐 아직도 계속 북한 퍼즐 국립만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북한 퍼즐 국립 그만하시고 진짜 우리나라 진짜 코로나 좀 잡고 우리나라부터 좀 안정되게 돌아가고 나서 그때 뭐 그때도 북한은 퍼주면 안 돼. 솔직히 북한은 왜 퍼줘? 우리나라에만 해도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진짜 가까운 서울시장, 부산시장부터 저희 우파로 바꾸고 다음 대선은 꼭 저희 우파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우파 중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꼭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태풍이 온다던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